코로나19는 소외계층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매끼니가 부담인 독거노인과 같은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의지했던 무료급식소들이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나씩 문을 열고 있는데 어제 다시 문을 연 한 급식소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무료급식소가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기 약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30m 밖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날 모인 독거노인 등 어르신은 500명. 11시 정각이 되자 도시락과 생수, 과일 등이 담긴 음식 꾸러미가 차례로 배부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여기 주고 맛있게 보이고 우리 보기도 깨끗하게 좋고. 평소 이 무료급식소는 일주일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루 350명 안팎의 끼니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던 지난 1년 동안 언제 운영을 재개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자꾸 쳐다보고 글씨 써진 간판을 자꾸 봐오고 그랬거든요. 기다림 끝에 꾸러미를 받은 어르신의 얼굴엔 웃음이 넘칩니다.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한번 흔들고 싶어. 좋아갖고. 이 무료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과 봉사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는데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며 인력도 자금도 확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다는 점도 운영을 어렵게 했습니다.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후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하게 되었던. 결국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 인력을 구했습니다. 질서 유지라든지 여기 도움이 되는 뭐 인력, 자원봉사 이런 연계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광주 지역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은 3만 명 이상.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